안녕하십니까? 리시윤입니다. 오늘은 저만의 자소서 쓰기 꿀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다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쓴 편입니다. 대학교 입학 자기소개서, 대학원 입학, 각종 대외활동, 장학재단들, 뭐 이번 로펌 취업이나 미국에 인턴하기 위한 영문 이력서 및 커버레터 등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급이 아니라 매 기관마다 그 기관에 맞추어서 공을 들여서 썼던 자소서가 대략 한 3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의 지인들의 부탁으로 험삭을 해준 자소서까지 함께 합친다면 그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제가 쓴 자소서는 거의 대부분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합격을 좌우하는 전체 평가 요소에서 제가 자소서와 면접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들도 충분히 뒤집어엎은 경험들이 꽤 있기 때문에 꽤나 자신있게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무조건 제 방법이 뭐 최고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왔는데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 그러니 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몇백만원씩 주고 자소서와 면접 컨설팅을 받는 지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그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의 갈급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진정성이 있는 자기소개서란 무엇일까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진정성 있는 자소서의 시작은 제출기관에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청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나의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중에서 제출기관이 원하는 모습을 골라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자의 마음가짐으로 글을 쓰면 그 기관에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저 그런 비슷비슷한 자기소개서는 될지언정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의 진정성과 독창성이 드러나는 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맞추는 자기소개는 진정한 자기소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중 그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그들이 궁금해할 법한 부분을 읽어줄 수 있는 것을 꺼내서 소개해주는 것이 진정성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활동을 오래 해온 사람이 단순히 음악과 관련된 기관에만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집단에서 함께 화합하고 여러 가지 악기가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웠다 라는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령 꾸준히 운동을 해서 탄탄한 몸을 만든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과 그 운동을 통해서 키워진 체력으로 어떠한 굳은 일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어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미 내가 가진 모습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차근차근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팁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준비 단계입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를 쓸 소스들이 무엇이 있는지, 나의 지난 삶들을 모두 빠짐없이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어떠한 유형으로 나의 삶이 분류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내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미리 한번 쫙 정리를 해두면 이후에 글을 쓸 때도 주제를 잡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쓸지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은 앞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특성들을, 내가 셀링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특별하게 몇 가지로 추려서 따로 적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 리더십, 언어 능력, 탁월한 정신력 등 추상적일 수 있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어딜 가서든지 꼭 어필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나만의 정체성이 되는 키워드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 꿀팁은 준비 단계에서의 꿀팁이었고요. 이렇게 준비 단계는 딱 한 번만 공들여서 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삶을 살아나가면서 추가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도 대학교 입학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야말로 한 번도 이렇게 공들여서 자소서를 써본 적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뭐 옛날 일기장도 뒤져보고 정말 거의 태어났을 때 제가 기억하는 삶의 순간부터 대학 입학하기 직전 순간까지 모든 삶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해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정리해보고 거기서 나는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범주화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노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니까 이제 그 이후의 자기소개서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정말 좋았던 것이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아 짜증나 뭐 지루해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살면서 그렇게 나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반강제적이나마 그렇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값어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아 뭐 이게 좀 지루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참 감사하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조금 더 이 지난한 과정이 다소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작은 가치관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내용 선정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먼저 내가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뭐 특정 기관 회사의 홈페이지, 회사와 관련된 뭐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테고요. 가령 저는 그 기관들의 소개가 나오는 페이지를 다 인쇄를 해서 다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아, 이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아니면 뭐 이 회사와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대충 이 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합니다. 물론 실제 유경험자, 실제 그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실제 그 기관에 대해서 면접을 봤던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생생하고 귀한 정보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가능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적어도 인터넷이나 이런 공개된 공간에 있는 정보만큼은 내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자소서의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훗날에 면접을 볼 때도 이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표출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꿀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건데요. 이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나의 특성을 각 자소서의 문항에 배치하기입니다. 아까 준비 과정 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어필하고 싶은 그런 특성들을 이미 정리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나의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가 그 회사에서 묻는 질문들의 각 문항에 아 여기다가는 이걸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가는 이걸 넣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붙여나가고 문단을 짜는 것이죠. 이 부분은 개인마다 살아온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쓰는 방향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괜찮았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유명한 대표적인 자소서 문항들이 몇 가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하자면 보통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어떻냐 그리고 극복은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묻는 질문 빈출 질문이죠. 이것은 내가 어려웠는지가 궁금하기보다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 사람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지혜롭게 극복을 해나갔는지를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 좋을 것 같고 장점을 물어보면 뜬금없이 아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부합하는 장점을 함께 엮어서 글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단점은 아 나는 이런 게 단점입니다 라고 단순히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긴 단점인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쓰는 것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팁이고 그것과 더해서 그에 대한 극복하는 스토리까지 가볍게 언급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그것을 이렇게 극복을 해왔다 굳이 질문에서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늘 자소서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미사 여부를 배제하고 최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령 저는 이해심이 넓습니다 라고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도 이렇게 단순히 좋은 말로 자소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마다 나는 이러이러한 뭐 경험이 있고 그러한 경험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해심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로 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담을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
경험을 덧붙여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에 쓰는 말이 아무런 뒷받침되는 근거가 없다면 사실 쓰나마나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아 나는 근데 자기소개서에 쓸 말이 너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좀 더 특정 몇몇 사례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깊게 다루는 것도 오히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조금 더 깔끔하고 집중되고 심도 있게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만을 가지고도 좀 풍부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쓸 거리가 너무 많아서 글자 수에 제한을 맞추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함축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어쨌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그 근거를 덧붙여서 문장을 다듬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어필하고 싶은 게 많은데 다 표현하지 못하면 아쉬우니까 사실 이게 항상 그건 것 같아요.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쓰면 또 전체적인 틀이 안 잡히니까 아쉬운데 또 그렇다고 내용들을 다 빼기에도 좀 뭐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궁금증을 남겨두고 면접에서 해결할 부분 면접에서 만약 물어보신다면 내가 답변으로 해결할 부분을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파트는 글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팁입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은 맞춤법과 올바른 표현의 사용입니다. 이게 정말 기본인데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첨삭을 해보면 주어와 수러의 호응이 맞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 기본적인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터넷에 가보시면 이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확인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한 번은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의. 그리고 저희가 외국어로 작문을 할 때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한국어의 네이티브 스피커라 하더라도 사실 정확한 표현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아 어디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은 부분들은 저도 꼭 국어사전을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용법 예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면접에서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찰떡같이 알아듣지만 적어도 글이라는 것은 가장 공식적이고 깔끔하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맞춤법, 띄어쓰기, 올바른 표현들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꿀팁은 나의 자기소개서를 거듭 읽어보면서 문장을 다듬는 것입니다. 완결성 있는 글은 절대로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쓴 글을 읽어보면서 문장을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모든 글, 뭐 레포트건, 뭐 과제를 제출하건, 인턴 할 때 뭐 소장을 작성하건 그 문장이 매끄럽게 엄청 많이 다듬는 편이에요. 걔도 이렇게 입으로 외면서 더 적절한 표현을, 가장 최적의 표현을 찾아내는 적어도 자기소개서라면 그렇게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꿀팁은 바로 제3자의 시선에서 내가 쓴 글을 검토받는 것입니다. 사실 제출하는 기관의 사람들은 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저를 글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쓴 나는 나 자신을 잘 알지만 과연 이 글을 쓰지 않은 사람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는지 제출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저희 부모님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아내에게 제가 쓴 글을 한번 보여주고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뭐 어떤 부분의 표현이 좀 어색한지 늘 조언을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믿을만한 분께 이렇게 꼭 검토를 받아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꼭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도 며칠이 지나면 또 약간 자기소개서에 대한 감이 휘리릭 날아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랜만에 다시 글을 보면 또 새롭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며칠 지나고 다시 또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두의 삶은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자기소개서를 처음 쓰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아, 나는 너무 한 게 없어 지금까지 라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정말 감동을 주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의 소재는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사소한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 단계의 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행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 소스를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국의 모든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오늘의 꿀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